지금 인류 발전이라는 게 왜 하느냐면, 인류 발전이라는 것이 이 지구촌의 복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발전을 합니다. 발전하고 연구하고 과학을 열고 하고 있는 것이 이 복지 사회, 지구촌에는 사람이 사는데요. 사람이 아주 잘 살기 위해서, 잘 사는 게 복지예요. 돈 많은 게 복지가 아니고 한금을 어깨 메고 있다고 복지가 아닌 거라. 잘 사는 게, 바르게 잘 사는 게 복지예요. 그럼 바르게 잘 살려면 어떻게 되냐? 교육을 받아야 돼. 그럼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?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. 근본. 바르게 사는 근본. 이게 나와야지 바르게 살지.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. 그러면 이걸 갖다 통틀어 갖고 뭐라고 이야기하냐? 조금 다르게 다시 풀어서 정리를 하자면, 우리 기업을 지금 이야기할 때, 기업. 누구든지 우리가 기업가가 되고 싶죠? 기업가가 뭐를 하냐면 두 가지를 합니다. 기업을 키웁니다. 기업을 키워. 어떤 식으로든 기업을 키운단 말이죠.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를 하냐. 경영을 하는 거예요. 사람 경영을 해서 사람을, 많은 사람을 얻어요. 사람 경영을 하는 거죠. 소질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경영하고, 사람들을 전부 다 경영을 해서 많이 만들고 내 기업의 힘을 키웁니다. 이게 기업가예요. 근데 기업가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사업가라고 해. 사업가가 안 나왔는데 사업가라 그런단 말이에요. 기업인을 사업가라 그래. 사업가 없어요. 사업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해야 사업가가 됩니다. 사람을 이롭게 할 때 사업가예요. 기업인은 기업을 키우고 경영을 하면서 네 힘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업인이라 하고, 이걸 만들고 있을 때도 기업인이에요. 사업을 하려면 교육 사업입니다. 물건 판다 사업? 테레비 만들어갖고 기술 사업 안 돼요. 기술은 생산하고 만지는 거지. 이건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. 사업가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교육 프로그램을 내가 손에 들어야 사업을 하는 거예요. 교육 사업이에요. 그럼 교육 사업을 또 거기서 무슨 사업이냐? 복지 사업입니다. 이게 사업이에요. 교육 사업과 복지 사업은 사업인데, 지금 기업이 그걸 안 하면 너는 사업가가 안 되는 거죠. 가진 거는 힘도, 재물도 다 가지고도, 사람도 다 가지고도, 얻어놓고도 사업을 못 하고 있으니까, 어떤 일이 벌이냐, 오늘날처럼 교도소 가야 되고, 청문회 불리에 가야 되고, 막 이리저리 저 재주를 부리갖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저쪽에 저 차에서 굴러야 되고, 뭐 우주처럼 저래. 우주, 저 골프 우주. 내가 재주가 좋아. 그러면 인기를 얼마나 많이 얻어? 인기를 많이 얻으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죠. 돈 벌으면, 그 다음 뭐 할래? 길 못 찾았어요.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인기도 엄청 많이 얻었지, 돈도 많이 얻었지, 이걸 갖고 길을 모르니까 이제 이게 무게에 휘둘리는 겁니다. 휘둘리니까 길을 못 찾으니까 어디로 가? 향락 같은 거 뭐 그래갖고 뭐 어울리는데 이상하게 어울리니까 마약을 이럴라고 인기 없고 돈 벌었어? 인기는 저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내한테 형제들이 주는 거고,
가족들이 지구촌에서 나한테 주는 거고, 돈은 이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피와 땀으로 이루어놓은 것을 내한테 주는 건데, 이걸 바르게 설 줄 모르는 게 니 잘났다고 살면 안 얻어 터진다? 다 두드리 맞았다. 그걸 답이라고 지금 세상에 살아. 이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답 찾으라고 이 뉴스가 대한민국에 다 들어옵니다. 이 뉴스, 이런 뉴스가 세계에 전부 다 온다라는 생각을 하면 착각이에요. 대한민국으로 다 들어와요. 그래서 통신기술이 그만큼 발달을 해가지고 세계의 뉴스가 됐던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. 가만 앉아서도 세계를 알게 돼가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. 응? 정보가 다 온다. 이걸까 정보를 왜 오냐? 연구하라고. 정보가 이거 왜 쏟아지 들어오겠냐? 정보 듣다가 죽어보라고? 이 정보가 들어오는 걸 갖고 연구하라고 들어오는 건데, 기초를 우리가 바른 교육을 못 받으면 이것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. 꿈을 주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몰라. 우주에서 힘을 주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른다니까. 세계의 환경을 다 줘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면 하느님이 등신 같은 짓을 하는 거라. 이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며. 이거 참말로 기초 교육을 받고 나면 이 정보를 들으면 벌써 이게 지혜가 돌아갑니다. 지혜가 열려. 지혜가 열릴 때 이 정보를 받으면 이걸 만질 줄을 알고 새로이 정리를 해서 인류에다가 상품을 내놔. 인류는 이걸 기다리거든요. 그게 대한민국입니다. 이런 걸 바르게 풀었을 때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세계 엑스포를 여는 자리가 이제부터 대한민국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세계 엑스포. 답을 찾았을 때 이 분야에 세계 엑스포를 열어서 이걸 세계에서 온 사람들한테 이제 그때 녹아 내리도록 그때 푸는 거예요. 프루덴션 한 다음에 찾아서 해야지. 이런 거.